여기 뭐고 이거 피켓 이거? 후쿠시마 계단이 씨. 아. 아이고 너구나 먹어라 그래. 아이고 후쿠시마 안전하면 너구나 방 사는 거고. 아이고. 야 이거 뭐고 이거 후쿠시마 안전하면은 국찜이나 이찜이나 먹어. 아이고 참 피켓 봐라 피켓. 아이고. 산행에 대한 정보도 전혀 촛불 국민들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네, 많은 촛불 국민들이 환호하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 더 커질 이 촛불의 열기가 더 윤석열을 위험을 가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1년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4년 더 버티실 수 있습니까? 미치겠다! 올해 안에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년이 100년 같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윤석열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네, 구호 외치면서 행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주주의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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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정권, 패는 정권.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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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네, 여러분들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일본이 한 달 뒤에 핵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을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설득시키겠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먹는 것을 모자라 국민들까지 핵방사능 오염수를 먹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 대통령입니까? 일본으로 떠나보내야겠지요.